안녕하세요. 뉴욕연합 치과 윤대원 원장입니다. 대한치과 이식 임플란트 학회를 아껴주시고 수요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연좌 교수님들께서 상악동 골리 이식 수술법과 근거가 되는 논문은 충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는 임상적인 면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이너스 컴플리케이션과 컨트롤 재수술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제목은 레터럴 어프로치로 상악동 골리식을 했을 때 발생되는 사이너스 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그리고 재수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악동 골리식 수술 시 발생되는 합병증을 다루기 위해서는 숙련된 소프트 히스 매니지먼트가 필요한데 구강에서는 인시 전 플랩 매니지먼트, 상악동 안에서는 상악동 막을 어떻게 거상하느냐에 따라서 언급하고 컴플리케이션 중에서 멤브레인 퍼포레이션과 인펙션, 임플란트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시 상악구치부에서 대두되는 문제는 상악동이 함기화되고 수직적 수평적으로 골 소실이 흡수가 심하게 되어서 골량이 부족하고 골질이 부실하다는 데 있습니다. 같은 환자인데도 우측은 치도골량과 질이 충분하여 골이식 없이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지만 좌측 상악동은 함기화가 심하고 잔존골이 많이 없어서 골리식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전형적인 사이너스 레터럴 본 오그멘테이션은 플랩을 엘리베이션 한 후에 상악동 측벽골을 커트하여 윈도우를 만들고 상악동 막을 노출시킵니다. 사진에서 아터리와 캐필러리가 많고 선명하게 보이는 상악동 막을 볼 수 있습니다. 상악동 막을 거상시키고 골리식을 해주면 잔존 체적을 또한 그 상악동의 골의 메디얼 레터럴 월에서 또한 상악동 막에서 오스테오제닉 셀들이 분화하여 골이 형성되고 그곳에 임플란트가 식립되면 임플란트가 유지되고 기능할 수 있게 됩니다. 상악동 재수술하는 경우에 치조골에 천공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 상악동 레터럴 윈도우 위에 누공이 만들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수술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파셜 티크니스 플랩과 에피칼리 포지션드 플랩, 페디클 그래프트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심하게 파열되어서 저에게 리퍼된 환자입니다. 상악동 윈도우 부위에 어떠한 멤브레인도 커버하지 않고 내원 수처를 해서 멤브레인과 상악동 멤브레인과 구강 내 오랄 미쿠자가 어디에 되어서 내원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를 다시 오픈하기 위해서는 파셜 시퀀스 플랩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풀 시퀀스를 하다가 EV에서 파셜 시퀀스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천공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평소에 풀 시퀀스 하다가 파셜 시퀀스 플랩을 연습해 보는 것은 굉장히 이럴 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스테오톰 수술 후에 저희 병원에 내원된 환자입니다. 알베올라 본이 완전히 소실되어서 오로엔출라 피슐라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팔라탈에서 인시전을 가해서 파셜 시크니스로 이렇게 하다가 정상적인 부위는 풀 시크니스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알베올라 본이 뚫린 부위에서 신화된 멤브레인과 오랄 페리오스템이 어데이전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 부위와 정상 부위에서 파셜, 정상 부위에서는 풀, 또 이렇게 임페어된 부위에서는 파셜 티크니스를 방리해야 되는데 퍼포레이션이 자주 발생됩니다. 그래서 퍼포레이션이 발생되게 되면 수술하는데 조금 더 애로사항이 많이 따르겠습니다. 상악동 실패 후에 리퍼되어 오신 환자인데요. 구치부에 치조골이 거의 많이 소실되어 있습니다. 사이너스 서저리와 버티컬 본 오그멘테이션이 필요한 동시에 필요한데요. 이렇게 우리가 상악동 구치부에 GBL을 하다 보면 플랩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리인포스 수처를 해주더라도 한 2주 정도는 다시 운두가 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악구치부에서 이렇게 운두가 열리는 경우에 페디클 그래프트로 사용해서 커버해주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상악구치부에서 수직골 파괴가 심한 경우에 상악동 골이식만 하기보다는 상악동 치조골 이식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데요. 2016년에 사이너스 컨센서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상악동보다는 치조골에서 오세오 인터그레이션 파워가 훨씬 더 좋고 이머전시 프로파일이 개선되어서 환자의 셀프 클렌싱이 좋아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상악동과 알베올라 본 리컨스트럭션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악동에서 그 상악동 엘리베이션을 잘 해야 되는데 상악동 멤브레인 엘리베이션 할 때 그 메디얼 월을 거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그 메디얼 월에는 블러드 베셀이 많이 존재해서 상악동 골리식 부위에
네트워크를 잘 공급해 주기 때문인데요. 네트워크와 메디얼월이 가능하면 비슷하게 올려주시면 되겠고, 특히 이게 네트워크보다는 메디얼월을 잘 올려주셔야 되는데, 이런 그 메디얼월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 임플란트가 이렇게 보이드에 심겨질 수도 있고, 또한 이렇게 그 사이너스 리마티제이션이 계속 진행되어서 릴랩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이너스 수술을 할 때 크리스탈 어프로치에 비해서 상당히 몰비디티가 크지만, 그 네트럴 서저리를 하는 그런 목적은 그 협설과 에이펙스까지 모든 방향으로 임플란트를 충분하게 감싸주는 권리식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내측벽을 충분하게 가상시켜주지 못하면 사이너스가 이렇게 류마테이션이 참 많이 되고, 임플란트 에이펙스를 커버해준다는 것 자체가 임플란트 롱텀 석세스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플리어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거상을 시키고 보면은요, 이 메디얼 월에 많은 캐필러리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블러드 서플라이가 많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상악동 그 오그멘테이션의 대표적인 그런 컴플리케이션은 멤브레인 퍼포레이션과 포스트 오퍼러티브 인펙션, 그다음에 임플란트가 빠지는 그 임플란트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겠습니다. 그 NIV 데이터에서는 퍼포레이션이 임플란트 서바이벌리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저희 경우에는 한 10% 정도 낮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상악동 골이식 수술에서 슈나이단 멤브레인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목적은 그래프트 매터리를 그런 홀딩하는 것인데, 천공이 발생되면 그 이식된 골이 흩어지고 잔존 치조골이 터져서 상악동 급성염증을 이렇게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우인데요, 잔존 치조골이 거의 남지 않고 본이 페니스트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상악동 음악이 매우 thin하여서 이렇게 수술 처음부터 인시전부터 퍼포레이션이 발생되었습니다.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해서 수술을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7일 후에 동통을 호소하여 환자가 내원하셨는데, CT를 찍어보니까 그래프트 메터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캐터되어 있고, 급성 사이너스 인플라메이션을 이렇게 야기한 걸로 보였습니다. 네이살 엔도스코프로 보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트 메터리얼이 상악동에 둥둥 떠다니고, 그다음에 그 그래프트 메터리얼이 오스티움 근처로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상악동 그 천공이 많이 되는 소인으로서 그런 그 네로우 사이너스라든지 씬 멤브레인, 세툼 등이 있겠습니다. 세툼이 가장 큰 천공 요인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항상 그 세툼이 있는 부위에서는 항상 절대적으로 기구가 항상 본에 잘 컨택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세툼을 이렇게 조금씩 잘라가게 되면 그 비지빌리티와 액세서빌리티가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이렇게 퍼포레이션이 됐을 때 그 해결하는 그 방법입니다. 그 조그만 퍼포레이션 된 경우는 멤브레인을 올리다 보게 되면 저절로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다고 보고요. 대부분 콜라 테이블 넣어줍니다. 약 5mm 정도 이렇게 테어링 된 경우에는 이 부위를 먼저 콜라 테이블로 넣어주고, 그다음에 조금 더 견고한 그 흡수성 멤브레인을 그림처럼 가장자리를 커트해서 브릿지를 만들어 주어서 이걸 사이너스 속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이 멤브레인이 사이너스 속으로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여기서 그 메카니컬 스트렝스를 잡아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골리식을 해주는데, 골리식을 할 때는 너무 과도한 폴스로 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조금 패시브한 그런 형태로 넣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이렇게 테어링 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슈처를 해야 되겠죠. 슈처를 한 뒤에 조금 더 오래 지속되는 흡수성 멤브레인을 사용해서 커버해주고, 그다음에 골리식을 해주면서 커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요즘에는 가능하면 골리식을 안 하고 이 두 달 정도 기다리게 되면 다음 수술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상악동 멤브레인이 상당히 처음부터 골리식을 하기 편한 상태로 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내원하신 환자인데요. CT를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리메이닝 본이 굉장히 적고 네트럴 측벽골도 매우 얕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너스 위드스가 굉장히 와이드하죠. 그다음에 그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너무 신합니다.
그래서 거상시키고 보게 되면 삼합경 내부가 이렇게 훤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테어링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조심해서 이렇게 인도를 만들고 했지만 메디얼 쪽에서 이렇게 천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 부위를 건드리지 않고 다른 부위를 다 거상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 부위에 다시 새로운 인도를 만들어주게 되고 떼어내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통법에 따라서 그 톨라탭을 넣고 조금 더 견고한 흡수성 멤브레인으로 고정시킨 다음에 골을 이식을 시켰는데요. 이식한 골이 여기에 자꾸 파일업 되지 않고 자꾸 흩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물을 혼장지가 머금었을 때 이렇게 좀 흐물흐물한 것처럼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너무 약하고 사이너스가 너무 와이드하고 그러면 그 아무리 멤브레인을 뒷받침을 하더라도 골 이식자가 잘 모여지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냥 사이너스 인도를 수처를 하고 내부에다가 콜라겐 멤브레인을 넣고 외부를 비흡수성 멤브레인으로 여기를 커버해 준 다음에 수처합니다. 당일날 CT를 찍었는데 그 얇았던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굉장히 두꺼워진 걸 수혈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달 후에 다시 내트럴 인도를 열고 들어가게 되면 쉽게 내트럴 인도본을 다시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떼어낼 수가 있고 삼합동막을 들어 올리게 되면 그림처럼 밑에 그림처럼 삼합동 멤브레인이 굉장히 두껍고 단단하게 되어 있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쉽게 골이식을 하게 되고 할수 있게 되고 다시 내트럴 인도를 막아놓고 이렇게 수처하면 되겠습니다. CT를 보게 되면 삼합동 멤브레인이 상당히 두껍고 견고하게 올라가 있고 삼합동 이두스가 너무 컸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그래프트 매트리얼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 않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수개월 지나서 다시 열고 들어갔을 때 오스테어노미의 블러드가 상당히 많이 흘러나오는 걸볼수 있고 골이식이 높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다시 오스테오톰을 해서 임플란트 에이펙스의 골 이식자가 충분히 커버될 수 있도록 하고 치료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런 컴플리케이션 중에서 또 조금 위험하게 만나는 경우가 임플란트가 삼합동 내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당일날 또는 2차 수술 때 포철하고 나서도 임플란트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임플란트에 그런 해당되는 부위가 골질이 굉장히 약하고 골 볼륨이 적을 때 이렇게 원스테이지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려고 하다 보면 인서스테비티를 잃어서 임플란트가 삼합동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2차 수술 때 가끔 임플란트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환자의 그런 제너러티브 파워, 뼈를 만드는 힘이 좀 약한데 좀 기다리는 시간이 좀 적었다든지 또한 이식한 골이 인펙션이 생겨서 고라가 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포철물을 딜리버리 한 후에도 이렇게 포철에 오버로드가 가해지고 브룩시즘이 되어서 그런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파괴되어서 또한 리모델링 그런 프로세스가 소실되어서 임플란트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임플란트 디자인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데 ITI의 티슈네블 타입처럼 플랫폼이 좀 넓은 형태가 이런 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가 이렇게 빠져서 저희 병원에 내원된 환자입니다. 와서 CT를 찍어보니까 대부분 임플란트가 삼합동의 후방, 제일 상방에 유치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임플란트를 빼내려고 그러면 내트럴 인도를 좀 크게 열고, 내트럴 인도 쪽에서, 이렇게 석션을 해서, 중력과 석션으로 임플란트를 하방으로 좀 끌어내린 다음에, 또한 오스테노미 있던 그 부위에 석션을 꽂고, 임플란트를 조금 전방으로 이동을 시켜서 측덕 인도 쪽에서 임플란트를 핀셋으로 마이크로 핀셋으로 빼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다시 오스테오노미 쪽으로 밀어서 그림처럼 빼내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가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임플란트가 이렇게 빠지려고 하는 느낌이 들면 그걸 억지로 이렇게 무리하게 빼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빠지게 되면 참 걷잡을 수 없이 아주 순식간에 상악동 후방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질 느낌이 들면 과감하게 스톱을 하고 숨을 한번 크게 쉬고 사이너스 내터럴을 다시 열어야 됩니다. 사이너스 내터럴을 열어서 임플란트의 그런 에이펙스를 정확하게 홀드를 하고 좀 코로날 쪽으로, 구강 쪽으로 좀 밀어내면서 임플란트를 돌려서 빼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는 좀더 시리어스한 인펙션입니다. 우리가 가끔 임펙션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저의 경우에도 임펙션이 되게 되면 임플란트가 많이 소실됩니다. 66.7%밖에 성공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치명적인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임펙션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사전에 우리가 위험 요소를 살펴보고 제거하는 것이겠죠. CT나 그 파노라마상에서 정상적인 어떤 형태가 정상적인지를 알고 비정상적인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를 파악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파노라마상에서는 그 사이너스 플로어 또한 네이살 플로어, 인프라오비탈 림이 정확하게 위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수직적으로는 거기 그 사이너스의 메디얼 월 또한 사이너스의 후방월 중간에 이노미네이트 라인 같은 걸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대상에서는 오스티움이 잘 컴플렉스가 잘 유지되어 있는지,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두께라든지, 사이너스 멤브레인은 괜찮은지, 사이너스 멤브레인 상방에 그런 그 플루이드라든지 어떤 레전이 있는지를 한 번쯤은 잘 유심히 평소에 관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터럴 인도를 열고 사이너스를 볼 때, 사이너스 그런 속에 이런 뮤컷이라든지 시스트라든지 폴립 같은 레전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속에 그 레전을 건드리지 않고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정확하게 올릴 수 있다면 그래프트를 해도 크게 지장이 없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루이드한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스티키한 물질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보게 되면 그레이시하고 굉장히 스티키해서 이런 경우에 그 멤브레인에 들어 올리려고 하게 되면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CT상에서 보게 되면 사이너스의 어떤 레전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인텐셔널 인시전을 한번 하게 되는 거죠. 인텐셔널 인시전을 해서 석션을 해내면 많은 양의 스티키한 물질이 좀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멤브레인을 거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팅을 하고 시간을 기다리면 이런 경우에는 플루이드가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예후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임팩션이 된 경우에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구조가 제일 좌측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상악동만 이렇게 인플라메이션이 있는지, 그래프트 메테리얼까지 임팩션이 진행됐는지, 그래프트 메테리얼뿐만 아니고 임플란트와 잔존 치조골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경우는 구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 환자에 대한데요. 바이오스와 오토지너스 번호로 루틴하게 상악동 권리식을 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좀 오셨는데 좀 열감이 있고 좀 플럭추에이션이 있고 약 그레이시한 그런 수술비가 그레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눌러봤을 때 물담은 풍선처럼 되어 있어서 인시전을 한 다음에 너버드레인을 꽂고 메디케이션을 해주면 서브사이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속하게 그런 대응을 해주게 되면 그 임팩션이 상방으로 넘어가지 않고 스탑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이식수술, 권리식수술을 한 다음에 아무 증상도 없이 이제 세컨 스테이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임플란트 그 서지컬 사이트에서 인두 부위에서 이렇게 피슐라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큐렛으로 한번 제거를 해봅니다. 제거를 했을 때 그런 제거된 그래프트 매트리얼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냥 소프트 티슈처럼 이게 말랑말랑한 경우인지 본이 조금이라도 좀 되어가는 상태가 되어 있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를 노출시키고 그다음에 그 임플란트를 거꾸로 리버스 토크를 주어봐서 견고하게 있으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티슈를 에피컬리 포지션드 플랩을 해가지고 그 오픈된 그런 에이펙스 인두부위를 커버를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리버스 토크를 주었을 때 임플란트가 빠지거나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면 내터럴 인도를 이렇게 다시 크게 열어야 됩니다. 이때 큐러스로 감염된 그런 조직체를 골이식체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인펙션이 진행된 경우인데요. 어떤 그 그래프트 매테리얼이 골라가 전혀 되지 않고 소프트티슈 같은 그런 컨솔리데이션 되어 가지고 연조직 메스로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프트 매테리얼을 완전하게 좀 제거를 해야 됩니다. 내터럴 인도를 열고 제거하고 또 코로날 쪽에서 오스타노미 쪽에서도 같이 제거를 하다 보면 상악동막이 좀뻥 원래대로 좀 크게 뚫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하다 보니까 상악 제1송우치 부위에 루트가 많이 인볼브 되어 있는 경우를 볼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인접치의 염증이 상악동 내부의 골이식재에 영향을 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제거한 뒤에 CT 영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상악동 멤브레인이 조금 단단하고 천장 루프를 잘 이루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 환자가 충분하게 그 본을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포칼 인펙션 소스가 있었다고 보이는 거죠. 이런 경우에 제이식스를 해주면 뼈가 대부분 잘 힐링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통법에 따라서 그래프팅을 하고 내터널 인도를 본을 다시 위치시켜 주었습니다. 환자분들은 발치를 주위에 자기 차를 보존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설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이너스 수술을 하면서 에피코액토미를 시행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수개월 후에 다시 임플란트를 열고 들어갔을 때 내터럴 인도를 보게 되면 내터럴 인도 본을 리포지션 했던 본이 네이티브 본과 잘 유니온이 되어 있고 그 내터럴 인도 본그 하방으로 이렇게 이식했던 골들이 잘 믹스돼 가지고 골과 딱 붙어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스타늄을 형성했을 때 블러드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뼈가 잘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반증해 주는 사인이 된다고 봅니다. 밑에 보게 되면 CT 영상을 보는데 전형적으로 상악 멤브레인에 있던 과거 멤브레인에 있던 부위가 정확하게 루프를 형성하고 있고 그 하방에는 임플란트 골을 위해서 골식한 골들이 제대로 이렇게 태극 모양으로 잘 안착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골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우리 결국에는 리서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리서저리를 하는 그런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뼈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뼈가 되었지만 부분적으로 뼈가 안된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만 뼈가 만들어진 경우, 전체적으로 뼈가 안된 경우에 세 가지 타입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뼈가 잘안 되는 경우는 환자가 그 뼈를 만드는 그런 능력은 충분히 많은데 어떤 그 힐링 타임이 부족했다든지, 그다음에 그 보철을 하고 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중이 많이 가해져 가지고 오세오 인터랙션이 깨졌다든지 이니셜 스테빌리티가 잃었다든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어 있고 다른 그 파셜로 부분적으로만 뼈가 잘 만들어진 경우는 환자가 그런 그 리제너러티브 파워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충분하게 골 이식이 안 됐다고 안된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뼈가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는 환자가 그런 리제너러티브 파워가 많이 떨어지거나 그다음에 인펙션이 있었다든지 그런 이유가 해당이 되겠지요. 오스테오텀을 한 후에 사이너스를 했다가 보철을 하는 그런 과정에 실패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되었습니다. CT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그런 그 골이 만들어진 것 같지만 꼭 필요한 부위에 임플란트가 꼭 필요한 부위에는 뼈가 소실되고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플랩을 열고 이렇게 보게 되면 임플란트가 있어야 될 부위를 프리밍을 해보면 기구가 이렇게 저항 없이 푹푹 들어가는 경우를 볼수 있고 또한 그 바이옵시를 해보면 이렇게 염증 세포로 이렇게 많이 차여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터럴 인도를 다시 열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터럴을 들어가고 또 코로나 쪽에서도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감염된 그런 흐물흐물한 소프트시를 다 제거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다시 재이식술을 해주게 되면 뼈가 잘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철을 잘 마무리 해드렸고요. 또한 파셜 컴플리트 오시피케이션인데요.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그 뼈가 만들어지고 대부분 또 다른 부위는 뼈가 안 만들어진 경우인데, 오스테오톰을 한 다음에 사이노시를 하고 그래도 임플란트를 심지를 못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된 그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이노시를 다시 해줘야 되는데, 사툰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그 사이너스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부위에 인도를 만들고, 거기서부터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엘리베이션을 시작합니다. 엘리베이션을 시작해서 점차로 전체 사이너스로 확대를 시켜 보면요, 이렇게 점점 확대를 시켜 나가서 완성을 해보면 이렇게 상당히 많은 태어량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렇게 수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조금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멤브레인을 유치시키고, 여기에 뼈가 좀더잘 만들어질 수 있는 본을 골라서 본그래프트를 해주고, 내터럴 인도 쪽에다도 이렇게 다시 멤브레인을 커버를 해서 기다리게 되면, CT를 찍어보면 이렇게 내터럴과 메디얼 쪽으로 균일하게 가득 채워진 그런 그래프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4개월 정도 기다려서 다시 오스테오나미를 형성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했는데요. 발급실을 위해서 이렇게 홀을 사이너스 내부를 보게 되면 사이너스 내부에 블러드가 촉촉이 올라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뼈가 잘 만들어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환자를 보내주신 원장님께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식립을 원해서 오스템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해 줄고요. 코아를 떼서 이렇게 보게 되면 좌측 상방에 보게 되면 이렇게 코아 메테리얼이 굉장히 단단한 그런 뼈가 됐음을 알수 있고, 조직 검사를 보더라도 그래프트 메테리얼 중의 가장자리에 뼈가 잘 만들어져서 리본이 형성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뼈가 전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인데요. 한 68세 좀 나이가 많고 조금 체력이 굉장히 약하신 그런 여성 환자분이었는데, 알피디를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상악구치부 양쪽에 리메이닝 알베올라본이 거의 없습니다. 우측에 보게 되면 사이너스가 굉장히 크고 이렇게 맑고 돼 있고, 좌측에는 알베올라본이 더 흡수가 많이 돼서 많이 위축이 돼 있고, 더군다나 염증이 사이너스 내부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ENT로 리퍼를 했지만 뭐 이렇게 투약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제가 해결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통법에 따라서 우측 사이너스를 열어 봅니다.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보게 되면 특징적으로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굉장히 내부가 깨끗하죠. 깨끗한데 보게 되면 사이너스 멤브레인 바깥쪽에 블러드 베셀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좀 하얗게 보이는 걸 보고, 또한 그 사이너스 주위에 그 블러드가 거의 차오르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이너스는 건강하지만 본을 만들어내는 환자의 그런 상황은 좋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좌측은 내터럴 인도를 열고 이렇게 보니까 사각 내부가 굉장히 그레이시하고 좀 플럭추에이션이 많이 있습니다. 내부에 어떤 액체성 물체가 가득 차 있는 걸로 보여서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레이션을 할 때처럼 퍼슬라이크 그런 리퀴드가 쭉 빨려 나오고, 그때서 멤브레인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셀런 이리게이션을 충분히 많이 한 다음에 통법도로 골리식을 하고 내터럴 인도를 리포지션 했습니다. 6개월 정도 후에 이제 기다렸다고 생각하고 임플란트를 위해서 오스테오나미를 형성했습니다. 특별하게 문제는 없었고 통법에 따라서 좀 약하지만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있었는데, 코아를 뜨기 위해서 상방에처럼 화살표처럼 이렇게 보았을 때 거기에 바이오스와 퓨루스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뭐 예감은 이상해서 바이오프시를 해보니까 그래프트 매트리 그대로 있고 말라 있고 주위에 염증 세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CT를 찍어보니까
우측에는 삼각형이 굉장히 깨끗하고 그래프 매트리얼도 잘 홀드되어 있는데 좌측에는 그 오스팀 컴플렉스가 다 망가져 있고 전체적으로 그 사이너스 내부에 리퀴드 같은 물질이 가득 차 있고 그다음에 칼시파이드 물질이 보여서 이거 문제가 있구나 생각이 됐고 조만간에 제1대구 지장 쪽이 빠졌고 우측에는 제2대구치도 발치가 되었습니다. 임플란트가 빠졌을 때 블리딩이 많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오로렌출라 피슐라로 페디클 그래프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막아주고 좌측처럼 블러드가 많이 나오면 콜라프라우 같은 걸 넣고 소프트시를 힐링할 수 있겠습니다. 2개월 후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내터럴 인도본이 쉽게 떨어지고 코로나 쪽에서 오스터너미 쪽을 보게 되면 임팩트드 로우 그래프트 매트리얼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통법대로 깨끗하게 그래프트 매트리얼을 제거하고 다시 리그래프팅을 해주고 블러드가 많이 차오를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내터럴 인도본을 다시 디포지셔닝을 시켜줍니다. 또한 좌측에도 통법대로 제거하고 내터럴 인도를 제거하고 그다음 그래프트 매트리얼을 제거하고 다시 리그래프팅을 하고 다시 인도본을 커버해 줍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우측에 이렇게 오스테오미를 형성을 해주는데 옛날에 과거에 있던 오스테오미를 피해서 사이사이에 홀을 만들어 줍니다. 가능하면 리빙본이 조금이라도 있던 부위가 더 안전하기 때문이고요. 후방 사각 8번에도 홀을 형성해 줬는데 8번 부위에서 오히려 더 블러드가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빙본이 있던 부위가 역시 오스테오제네시스 역할이 더 파워가 센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걱정했던 좌측에 다시 4개월 후에 들어가 보니까 의외로 이 부위에는 블러드가 저렇게 차오르고 뼈 골질이 굉장히 단단해서 40뉴턴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있었던 부위가 이렇게 잘 컨트롤이 되면 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염증이 있다 하더라도 블러드 서플라이가 잘 되는 것은 뼈가 잘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철을 완성하고 CT를 찍어봤을 때 좌측 사이너스에 그런 염증이 가득 차있던 그런 부위가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재수술 시에는 치조골에 홀이 이렇게 생겨져 있고 사각형 측백에 오로렌출라의 피슐라가 발생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재수술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파샤 시크니스 플랩, 페디클 그래프트를 이용합니다. 사각동막에 천공이 생기면 흡수성 멤브레인을 유치하고 가장자리를 커트하여서 날개처럼 만들고 이것을 사각동막에 유치시키면 그 메카니카 스탱스를 얻을 수 있고 사각동막이 더 심하게 테어링되면 골이식을 하지 않고 내터럴 인도 부위에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커버한 후에 2개월 후에 치유시키면 다음 수술이 쉬워집니다. 임플란트가 사각동으로 빠지려 한다면 그 억지로 임플란트를 끊으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내터럴 인도를 열고 임플란트 에이펙스를 받쳐주고 그다음에 임플란트를 빼내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임플란트가 사각동으로 들어가 버리면 가능하면 빨리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펙션이 발생된 경우에 감염의 정도를 잘 판별해서 골이식제만 IND만 할 것인지 골이식제까지 제거할 것인지 또는 임플란트까지 제거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재수술 시에는 제거하는 왜 제거를 했는지 그런 이유를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거된 골이식제가 어떤 형태인지 또한 2차 수술을 할때 그런 사각동막이 좀 루프가 단단한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도 흐물흐물한지 또한 그 사각동 그 내부에 블러드가 좀 많이 나오는지 이런 정도는 향후 치료 방향과 예후 판단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클루에 담긴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한 수술보다는 나누어서 수술하고 다음 수술을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각동 골이식 인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